안녕하세요. 탕탕탕 눈깔사탕 TV입니다. 오늘은 필리핀 입국 시에 필요한 원헬스패스 한국어로 쉽게 모바일로 등록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입력부터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원헬스패스는 출발 3일 전부터 입력이 가능하지만 항원 검사나 PCR 검사 후 입력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신속 항원 검사 조건인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으시고 검사 후 바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모바일 폰의 영문 백신 증명서와 신속 항원 검사 영문 결과지를 사진으로 저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원헬스패스 발급을 시작해 볼까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최종 제출로 표시되는 QR코드를 꼭 본인 모바일 폰에 저장해주세요. 오늘은 필리핀 입국 시에 필요한 원해스 패스, 한국어로 쉽게 모바일로 등록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탕탕탕 눈깔사탕TV였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